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지금은 새벽 5시고요. 4시인 줄 알았는데 5시가 벌써 됐네요. 스크루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은 아니죠. 세포신고를 계속 해왔으니까. 근데 세포신고이 아닌 다른 게임을 하는 것은 조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세포신고를 할 생각이었는데요. 다른 스크루 게임 중에. 근데, 오늘 기분이 아주아주 안 좋고, 또 우울하고, 뭔가 자극적인 맛이 끌려가지고 오늘은 이제 늘 많이 보셨던 똑같은 스토리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해본 메네라 플레시아라는 축구르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해야겠죠? 카메라 고정도 제대로 해놓고 처음 그 배경음악부터 조금 많이 조금 그러네요. 공포 분위기? 그리고 가슴이 너무 모여있어서 당황스러워. 시작할게요. 이 게임에는 폭력적인 장면이나 그로테스크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실제하는 인물 단체 사건과는 일절 관계없습니다. 확대를 좀더 해야 되겠는데. 안 되네. 카론 프레젠트. 메네라 플레시아. 이렇게 해야 집중이 좀 더. 잘 되겠죠? 뭔가 뿌띠뿌띠한 토끼가 있네요. 밑에, 여기. 오이씨. 바람 소리가 들린다. 여기는 바깥인가? 난 드디어 밖으로 나온 건가? 주인공 왜 갇혀 있었나요? 아우, 더워. 눈을 떠. 봐, 예쁜 하늘이 보이지? 내 눈앞에는 파란 하늘과 꽃밭이 펼쳐진다. 멋진 세계야. 그렇지? 아이고, 화면이 잘안 잡혀가지고. 잠시만요. 조금만 더 앞으로. 아이고. 이렇게 안 될까나, 오늘따라. 이곳은 누군가를 위한 꽃밭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피워낸 꽃들이 모여있는 장소. 에이. 됐다. 그건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르고, 나를 위해서인지도 몰라. 어쩌면 다른 누군가. 당신도 꽃을 키우는 게 좋아. 이 꽃씨는 키우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꽃을 피워내거든. 당신이 키운 꽃은 어떤 색을 띠고 있을까? 우리들은 언제나 독선적이고, 언제나 박정하고, 몇 가지의 죄를 저지르고, 죄를 저지른 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폭력을 휘두르면 누군가가 상처받는 것좀 알고 있는데, 폭언을 내뱉으면 누군가 상처받는 것좀 알고 있는데, 모두 알면서 모른 채를 한다. 죄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 영향으로부터 눈을 돌린다. 자신이 가해자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당신도 알고 있었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사랑이라는 사실조차 일그러지는 세계. 강렬하고 잔혹하며 불공평한 세계.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 꿈도 희망도 돈도 권력도 재능도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이거 정현돈 씨 노래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꿈도 희망도 사랑도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은 단 한 명뿐인 남자예요. 크게 다를 것 없는 평소와 같은 귀갓길. 내일의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이 길을 걸을까?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 조용히 걷는다. 집까지 가는 얼마 안 되는 거리를 공허한 눈으로 그저 걸어간다. 문득 본 내 발 밑에는 꽃이 있었다. 아직 완전히 피지 못한 미숙한 꽃. 나랑 똑같아. 그 무엇도 되지 못한 채 같은 길을 왔다 갔다 할 뿐이 얼빠진 존재. 그것은 마치 미래에 꽃 필 것을 두려워하는 내 자신을 보는 것만 같았다. 그 꽃의 이름은 내가 고르는 거예요. 담쟁이 덩굴. 담쟁이 덩굴이다. 엄청 많네, 고르는 선택지가. 폐쇄적인 행보에 갇힌 그 꽃은 눈에 띄지 않고 얌전히 살아가 영원한 사랑을 찾아낸다. 그 길의 끝에서 이겼고 행보의 꽃을 피우게 되겠지. 오프닝? 카론 프로에젠트? 카론 프로에젠트 맞죠? 이렇게 봐야 돼. 목, 미옥, 코, 에바여요? 이름이 뭐죠? 그 틀에 갇힌 불행한 소녀는 담쟁이 동굴의 녹색인가 보다. 존재하지 않는 환상과 행복을 추구하며.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그쵸. 화면 힘들게 맞췄다. 진짜. 아, 더워. 당신은 올가맨다. 아까 옷 약간 오드아이 아니었어? 너 렌즈 꼈었니? 지금 이곳에 행복의 꽃을 피우자. 엔터를 좀 눌러야 될 것 같아. 메네라 플레시아. 넘어가죠. 게임 좀 합시다. 모에코 담쟁이 덩굴. 모에코가 뭘까요? 얘 이름일까? 두 명인데 심지어. 뭔가 느낌이? 아닌가? 같은 한 명인가? 모르겠다. 드디어 게임 시작. 뚠뚠뚠뚠.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나는 도시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외로운 독신남이다.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나서 휴게실로 향하는 길이었다. 뭐 어떡하라고. 빨리 걸어? 어. 누르니까 되네요. 저기 응? 누구지? 이 여자는? 생각났다. 직장 동료구나. 이름은 분명 모에코였나? 얘 이름 모에코 맞네요. 일하는 도중에는 한마디도 못하기도 하고 존재감이 없어서 모두에게 잊혀진 존재다. 잊혀졌기보다는 서러웠다고 하는 게 어울릴지도 모른다. 그녀 이상으로 수상한 사람이 없을 정도니까. 아마 커뮤장이겠지? 모에코라는 이름을 하고서는 전혀 모해하지 않다는 것도 무슨 포인트다. 너 왜 그래? 실례 되게 얼굴에 대고 대놓고 모해하지 않다니. 기쁘고 귀여운데? 아, 여자 목소리였구나. 남자 주인공인 줄. 아, 저기 그러니까 이타로씨 오늘도 일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지금부터 시간 있나요? 괜찮다면 저녁밥이라도 같이. 저랑 밥이라도 같이 나눠줘. 말 걸지면 못 나. 너무한 선택지. 아, 그렇죠. 그렇네요. 너무 갑자기 미안해지는데? 죄송해요. 그럴 생각은. 화나게 할 생각은. 정말 이제 시간 낭비다.
호박한 거 이렇게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너는 이놈아, 응? 내가 골랐지만 주인공 네 얼굴은 기분 나쁜 오타쿠 주제라니 말넘심. 나한테 말 걸지 않았으면 한다. 인성, 주인공 인성. 나 어쩔 줄 몰라 하는 외코를 지르고 곧바로 공장을 나섰다. 너무해, 직장 동료한테 못난이라니. 내가 선택하라고 한 게 죄책감이 느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이왕 나쁜 놈 한 거 계속 나쁜 놈으로 가, 주인공아. 이 모자이크 돼 있는 거 봐, 사람 얼굴. 지나갔다. 오에코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 나는 저녁밥으로 맛있는 걸 먹고 돌아가겠다 생각했다. 뭐가 좋을까 고민한 끝에 결국 평소에 가던 패스트푸드점을 가기로 했다. 햄버거를 두 개. 2,000원도 안 하는 놀랍도록 저렴한 가격. 저렴하긴 엄청 저렴하네.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맛있게 느껴지는 건 배가 고팠기 때문이겠지? 편의점 햄버거도 요즘 2,000원 넘는데 말이야. 그쵸? 배가 불러진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 돌아가는 길에 있던 일이었다. 여기 사람 얼굴 모자이크 돼 있는 거. 어? 얘 모에코 아님? 똑같이 생겼는데?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반응 보니까. 거기 있던 여성은 이 세계에서 날아온 듯한 귀여운 복장으로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래, 예를 들자면 천사 같은 가련한 색이 마른 미소녀 같았다. 그야말로 내 취향을 저격한 사람이었다. 결혼하고 싶다. 미친, 처음 봤는데? 뭐 그만큼 이쁘단 소리겠죠? 뭐야? 사람을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고는 실례잖아. 좋으면서 괜히, 그쵸? 천사? 비호감으로 갑시다. 놀라네. 뭐야? 방금 뭐라고? 나보고 결혼해주세요. 에? 내가 얘기하는 건가?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야? 여자가 하는 거야? 당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저기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하면 괜찮을까? 남자가 산지 여자가 산지 알 수가 없어요? 여자아이 산가? 아, 여자아이 이름, 여자아이 대사 맞구나. 모해물이 클라라입니다. 일본 같은데 클라라야? 나 외국인이야? 있잖아, 저기 마음은 기쁘지만 친구부터 시작하면 안 되려나? 안 된다고? 어쩔 수 없네. 그럼 그래, 전화번호를 교환하자. 그러면 분명 다음에 또 당신을 만날 수 있잖아? 알겠어. 정말 고마워, 이타루 씨. 아니에요, 이건. 몰라, 당신에 대한 것. 그래, 번호를 교환하면서 당신 이름을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 딱히 이상할 건 없어. 너무 츤츤대는데? 뭐야, 그 변태 같은 눈은?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고. 아, 이제 싫어. 갑자기? 저기, 이제 됐지? 나 볼 일이 있으니까. 안녕. 가련한 미소녀는 나를 두고 달려가 버렸다. 주인공 한마디도 안 했는 것 같은데. 게임 표현이겠죠? 게임적인?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왜 이렇게 변태같이 하악거려? 정말 뭐냐고. 왜 그 이가 이런 곳에 있는 건데? 여자 대상가? 몰라. 아, 맞구나. 여자 대상구나. 죄송해요. 이타루 씨. 아, 더워. 아, 날씨가 너무 덥다. 땀나, 땀나. 이거 다 하고 선풍기 바로 써야지. 너무 더운데? 좀 길래나, 게임이? 에네라 플레시아, 모에코 담쟁이 동굴.
건 뭐죠? 세이브인가? 그냥 토끼야? 뭐가 없네요. 오늘은 무척 멋진 만남이 있었다. 오에모리 클라라 땅. 땅이 그 말로 내가 추측하던 내기만의 미소녀다. 이건 어쩌면 운명적인 만남인지도 모른다. 아쉬운 건 얘기가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는 것. 하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번호를 교환할 수 있었으니 괜찮겠지. 모에모리 클라라 땅. 빨리 다시 만나고 싶네. 둔단단 둔단단. 그래서 클라라 땅이 뭔데 이 시떠가. 어, 화면이 좀 삐뚤어져 있었네. 몰랐네요. 메나라 플레이시아. 플레시아 모에코 담쟁이 동굴. 또 이 화면인가요? 겠죠? 안 되네. 이렇게 잠이 안 와. 약도 마셨는데. 약을 마신다고 표현해요? 먹는다 하지 않나? 아니야, 마신다고도 하나? 눈꺼풀이 감기지 않는 게 아니다. 그저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아직까지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몸이 달아오른다. 몸이 달아올 것까지야. 그렇게 좋니 주인공이? 존경하던 이타로에게 고백받아 버렸다. 맞네 얘가. 그러면 분명 기쁠 텐데. 기대와 불안으로 내 마음은 진정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이 엄청난 속도로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기쁘다. 그도 그럴게 나를 바라봐줬으니까. 급 진지 모드. 제가 오늘 목이 아픈 상태인데 그래도 열심히 더빙을 해보겠습니다. 목이 좀 맛이 갔어요 좀. 그 세포 신곡하면서 막 두세 시간 동안 계속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말을 쉼없이 계속 하니까 사람이 목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목을 아껴가면서 더빙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볼게요. 새싹엔 뭔 의미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또 여기야? 아닌가? 처음 보는 데인가? 처음 보는 데인가 본데? 아닌가? 아, 회사인가? 하루가 지나긴 했지만 모르겠어요.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어제 만난 그녀는 아직 잊지 못하고 있다. 그녀에게서 온 아침 인사 문자에 기분이 무척이나 좋아진 나는 그녀에게서 온 일하는 도중까지 또 클라라 땅을 생각하고 있다. 일을 어느 정도 끝마친 나는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제 화면 딱 맞아. 만족스러워. 저기 이타로씨 안녕하세요. 이타로씨도 지금 쉬시는군요. 저도 마침 지금부터 그게 어제는 닥쳐 못나나. 진짜 인성 빠졌죠? 저 죄송합니다. 너무 착한데 계속 죄송하대. 저 같은 거 흥미 없으시죠? 뺨 따고 날려도 합법일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갑자기 못나나 닥쳐 막 이러면서. 어이없는데? 그래 난 어제 천사 같은 미소녀랑 만났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평범한 호박과 대화를 나눌 여유는 없어. 모에모리 클라라 땅에게 문자라도 보내보자. 사랑이라고 해. 이왕 이렇게 된 거 사랑한다 하죠? 좋아한다 하지 말고. 파국으로 가자. 보냈다. 파국 루트가 궁금합니다. 삐요? 겁나 귀여운데? 핸드폰 효과음? 머지않아 답장이 왔다. 꽤나 빠르네.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렇지 바보야. 고마워. 나도 이타루를 좋아할지도. 밀당하는데요? 사랑한다고 안 하고? 자, 같이 먹을래? 답장을 보냈다. 아무래도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모양이다.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좋아할지도 이 귀 한마디만 했는데 언제 그렇게 많이 봤다고.
그 심지어 얘도 엄청 이쁘게 생겼어. 자꾸 못난이래. 근데 모에코는 어젠가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다. 내가 차학계들한테서 시무룩해진 걸까? 응? 잘 보니 입가와 실룩거리고 있다. 기분 나쁜 녀석이구만. 난 웃는데 왜 기분 나쁘다 그래. 일로 온 거. 얘 머리카락 살짝 어긋난 픽셀 치면 신경 쓰이죠? 뭐 상관없나? 나는 모에코가 어떻든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런 것보다 모에모리 클라라 땅이다. 일편단심이긴 하네요, 주인공이. 삐요. 응? 저 남자 목소리인지. 응, 같이 가자. 전에 그 장소에서 기다릴게. 되게 간단하게 불렀는데. 땀나. 더워. 밖에 매미 소리 들려. 이 게임 효과 아니고 그냥 진짜 밖에 매미 소리. 와우, 좋은 데서 밥 먹는데요, 얘네? 그래도? 맛있네. 이타로. 응? 뭔 일 있어? 이타로, 아까부터 내 얼굴만 보고 있어. 내 얼굴에 밥풀이라도 붙었어? 귀여워. 정말 이타로도 참 딱이야. 조용히 해. 난 순수하니까 놀리면 안 돼. 자기 뭐 순수하대. 아 맞다. 이타로, 다음번에 우리 집에 놀러오지 않을래? 내가 직접 요리를 만들어줄게.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이씨. 이게 뭔데. 그나마 땅이 집. 이러고 있네. 이타로 정말 귀엽네. 이걸 보고도 귀엽다고 해주는 착한 클라스. 정말 좋아해. 진짜 좋아하긴 좋아하나봐요. 확 이러고 있는데. 좋대. 맡겨만져. 나 이타로를 위해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만들 테니까. 그렇게 해줬니? 대단하다. 세기만의 사랑 인정합시다, 이 정도면. 클라라 땅과의 갑작스러웠던 식사자리. 나는 클라라 땅이 천사라는 걸 지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엔 무려 클라라 땅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 난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끝? 뚜둔뚜둔뚜둔뚜둔뚜. 베네라플레시아. 왜 곧 남쟁이들 얼굴. 이거 지금 몇 번 나오는 거야? 그만 나와. 화면 전환이네. 저장하고 싶다. 되네. 토끼는 전국 공통의 세이브 포인트. 당근 주면 세이브할 토끼. 라고 하네요. 오늘도 합시다. 오늘도 클라라 땅은 천사였다. 뭐가 귀엽냐고 따지면 전부 다 귀엽다. 인상에 내려온 천사라고. 얼굴도 헤어스타일도 행동도 목소리도 모든 것이 계단된 모에모에 미소녀다. 그녀가 바로 내가 찾던 궁극의 2차원에 가까운 3차원에서의 형태겠지. 그 정도야? 대단한데? 그녀가 오타쿠들의 여신으로 추앙받을 일이 머지않았다고 나는 확신했다. 하지만 더러운 오타쿠들에게 그녀를 넘겨줄 생각은 추워도 없었다. 클라라 땅에 처녀를 가져가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나니까 말이야. 말이다. 미쳤나봐요. 만난 지 얼마 됐다고 자꾸 처녀 이러고 있어. 왜 그래? 진짜 주인공아. 김치국 그만 마셔. 아니? 클라라 땅의 처녀는 나조차 빼앗으면 안 돼. 이러고 있네. 왜냐하면 그녀는 세계만의 미소녀이며 신성한 여신이며 순수한 처녀니까 말이다. 뭐 헛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오버워려요. 이게 심지어 변태 같아요. 하, 클라라 땅 이러고 있어. 그런 것보다 빨리 내 수제요리가 먹고 싶어. 뭐 그럴 수도 있죠. 수제요리 정도야 뭐. 왜 이렇게 실사 같지? 다시 배경사진? 진짜 엄청 실사인데? 일본 실사 느낌 사진인데? 아 너무 더워요. 근데 담쟁이 동굴 맞아요? 뭔가 데이지같이 생겼는데 색깔만 초록색이고. 아닌가? 담쟁이 동굴인가? 아 더워. 왜 말을 안 해? 아, 됐다. 또 이타로에게서 문자가 왔다. 기뻐.
나를 엄청 좋아한대. 사랑한대. 이타루 씨, 내일도 또 만날 수 있네? 이타루 씨. 얘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주인공도 이상하지만 얘도 좀 이상한 것 같죠? 느낌이? 아닌가? 그가 바라보는 건 또 하나의 나. 나인 동시에 내가 아니야. 나는 진짜 난 누구인 거야? 그냥 얘기해 그럼. 내가 사실 얘다. 똑바로 얘기를 해 주인공한테. 실망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 그만큼 안 좋아하면 안 만나는 게. 그래서 얘가 두 명이구나. 얘 진짜 자기 모습, 꾸민 모습 이런 건가 봐. 속눈썹 이렇게 있고 없고. 그래도 잘 그리시네. 밑에 영어 써있는 거예요. 잘했어. 계속 나와요. 꽃이 자랐네요. 봉오리, 꽃봉오리. 피어나와요. 뿅. 오늘은 클라라 땅의 집에 초대받았다. 기침 나와요. 잠시만요. 기침하고 왔어요. 난 최대한 청결한 복장으로 클라라 땅의 집으로 향했다. 클라라 땅의 집은 의외로 서민적이었으며 그녀도 또 나처럼 자취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여자가 자취라니. 마구 놀라고 싶어지잖아. 역시 클라라 땅은 천자였어. 그거랑 천자랑 뭔 상관이야. 주인공아 정신 차려. 예쁘게 생기긴 했네. 안녕 이타루. 기다렸어. 어서 올라와. 조금 어질러져 있지만 좀 봐줘. 나를 맞이해준 클라라 땅은 평소처럼 아름다운 로리타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 오늘도 아름다워 클라라 땅. 정말? 또 그런 얘기하고는. 됐다고. 지금은 안 돼. 부끄럽다고. 그런 건 나중에 잔뜩 들을 테니까. 엄청 볼 밝, 엄청 밝히네. 좋아하긴 진짜 좋아하나 봐, 주인공. 계속 볼 밝히고 있는걸? 이건 뭐죠?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요, 액자에. 귀신인가요? 같이 게임도 하고, 좋아하는 만화와 애니메이션 얘기도 하고. 클라라땅도 나와 마찬가지로 오타쿠인 여자애다. 아, 그래? 대화가 끊기지 않고 같이 있으면 즐겁다. 잘 만났네, 사람이 그래도 끼리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같이 전방을 먹기로 했다. 나쁜 뜻 아니고 그냥 서로 잘 만났단 얘기예요. 같은 취미 가진 사람끼리 이런 얘기. 클라라 땅에 부엌으로 간 지 조금 시간이 지나자 비명이 들렸다. 비명이 갑자기 왜 들려? 뭔 짓을 했는데. 괜찮아? 넘어졌나? 뭐 깨트렸나? 뭐죠? 아, 이타루. 미안해 이타루. 잠깐 놀랐었나봐. 별로 맛있을 것 같지 않은데. 뭔데? 음식? 클라라 땅이 만든 거 뭐든지 먹을게. 굿잡. 찹찹 냠냠. 고마워. 정말 미안해. 뭔데 미안하대? 흘렸어? 뭔 상황인지 알려주지. 어때? 맛있어? 왜 맛있어가 세 개나 있어 무슨. 세 번째 맛있어로 할게요. 맛있어. 마이. 정말 다행이다. 이타루가 내가 만든 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고마워 이타루. 해준 게 없는데 계속 고맙다 그러네. 클라라 땅에 살인적으로 맛없는 지원이도 난 맛있다고 하면 먹었다. 맛이 없었나봐요. 이것이 사랑. 진짜 드럽게 맛없었나봐. 보통 저렇게 예쁘면 맛있다고 해줄텐데. 그쵸? 더럽게 맛없는 요리라니. 주인공이 솔직하네. 엄청 막 못나나 호박아 이러는 거 보면은 엄청 솔직한 것 같아. 성격이 좀 무례하기도 하고. 많이 무례하죠? 조금이 아니라. 에나플레시아. 뭐에 꼬담쟁이 덩굴. 오늘은 처음으로 클라라 땅의 집에 놀러갔다. 기념할 만한 일이겠지? 클라라 땅의 집은 좁았지만 사람 한 명이 살기엔 충분한 장소였다. 자취하는데 놀러갔다 하지 않았어요? 집이 따로 있는 건가?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것은 방 전체에 붙어있던 애니메이션 포스터.
전시장 하나를 가득 채운 미소녀 피규어, 혈압장에 가득 찬 에로게임과 동인지 그리고 만화, TV 및 보관하면 애니메이션 영화로 영화의 블루레이, 오타쿠의 방 그 자체였다. 그러네요. 진짜 오타쿠 방 그 자체네. 19금도 있고 막. 그녀는 말 그대로 오타쿠계에 강림한 여신이 아닌가. 난 감동했다. 별것도 아닌 걸 감동을. 감동한 나머지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 눈물을 흘렸을 정도다. 그렇게 좋았어? 동지여서? 대단하네요. 클라라 땅의 수제 요리는 결코 맛있다고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노력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기에 억지로 처음에 전부 먹었다. 클라라 땅의 모처럼 날 위해서 무척 열심히 만든 것이다. 그렇긴 그렇지. 그것만으로 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다. 만족할 수 있다. 또 놀러갈 수 있으면 좋겠다. 클라라 땅의 집. 또 이제 여자 그 복선 나오나요? 복선이 아니라 그 혼자 독백 나오나요? 또 그럴 것 같은데 이제 게임 진행상 스토리 그 진행 구조상? 에나라 플레이시아 뭐 레코드 함쟁이도 한글 그런가 봐요 또. 이제 그만 보여주면 안 돼 이거? 또 이제 여자 두 명 이렇게 나올 거지? 그치? 의심병. 어 아니네. 바로 이거 나오네. 웬일이래? 이거 끝나면 나올래나? 아무튼 소리 안 나는 듯한 암흑 속에 소녀는 있었다. 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제까지도 깨어있는 거다. 그녀는 면도칼을 가지고 있었다. 공허한 눈동자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 다음 눈을 감고서 나지막히 숨을 내쉬었다. 난 대체 누굴까?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상처를 내고 있다. 자해하네요. 좀 불쌍한데? 상처에서 피가 나더니 팔을 따라 흐른다. 주인공이 뭐하고 그러지 마. 주인공이 뭐하고. 딴 애 좋아해 딴 애. 아이고 마음이 아프네. 정신이 조금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서운데요. 슬슬. 또 나오네 이거 맞네. 똑같이 또 나오는 거 아니지? 그만 나와야 되는데 바로 나오네. 아 더웡 살려주세요 여러분 너무 더워요. 이제 꽃 펴? 어 폈네. 근데 이렇게 시뻘개요. 무섭게 피는데요 꽃이? 조금 많이 무섭게 피는데. 저장해볼까? 저장할 도끼? 저장할 도끼?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그 페이지 이름이? 이제 후후 이렇게 돼있네. 휴일에 나는 클라라 땅의 집에 돌아박혀 있었다. 못난 남자의 표본이란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만나고 싶다는 일념으로 몇 번이고 그녀의 집으로 온 것이다. 그녀에게 민폐를 끼치는 걸 신경도 쓰지 않고. 좀 너무한데? 오늘은 분위기가 좋았기에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볼까 싶던 참이었다. 되게 얌전하게 생겼어 근데. 정말 변태 이터시도 참.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기 실은 이터로에게 얘기할 게 있어. 미안해 방해해서. 하지만 정말로 이것만은 잠깐만 기다려줘. 본 모습 나오나 이제? 주인공 반응 잘해줘야 된다. 그러면 평생 네 여자가 될 수도 있어. 반응 잘해줘. 좋은 분위기였는데. 클라라 땅에 붙어 이러면 들어야지 뭐. 클라라 땅은 안쪽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잠시 기다리기로 했다. 왠지 분기점일 것 같으니까 세이브하자. 점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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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내 모습 맞네. 예쁘게 생겼는데. 이타루 씨, 오래 기다리셨죠? 이 얼굴 기억나시나요? 이타루 씨. 꺼지라 그래? 놀래. 모에코인 거 못 알아봐. 맞아요. 저 모에코예요. 모에모리 클라라는 모에코예요. 지금까지 말하지 않아서 죄송해요. 당신의 그 마음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있죠, 이타루 씨. 이타루 씨는 이 사실을 알게 돼도 저를 좋아해 주실 건가요? 꺼지라고 합시다. 이왕 나쁜 남자 했어.
오에코만은 절대로 무리. 갑자기 부음 꺼졌어. 와우. 뭐죠 갑자기? 노래 반전 쩔. 와 표정 봐.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이타로 씨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죠. 이타로 씨 방금 저 잘못 들은 거죠? 박천모나 이 상황에서 어째서 저희들 계속 함께 지냈잖아요? 저를 그렇게나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잘 봐하네요 표정. 모에코와 이타루의 러브러브 사랑 오히려 쓰이는 건가요? 그도 그럴게 봐요. 여기에 우리들의 사랑을 증명할 물건이 있잖아요. 뭐냐니? 싫다. 저희 두 사람의 사랑을 적은 일기예요. 저희들 만나고 나서부터 계속 서로 사랑이 왔잖아요. 저기 있죠, 이타로 씨. 이거야말로 운명적인 만남이죠? 그렇죠, 이타로 씨. 와우. 아, 러버러버 365이라 써있는 거구나. 땡어할 땐이에요. 이타로 씨가 나를 보고 아름답다고 했다. 기뻤다. 지금까지 못난이라고 부른 일도 있지만 그건 일부러 관심 없는 척 하는 거다. 나만은 이타로 씨의 진심을 알고 있다. 이타로 씨 사랑해. 땡어할 땡일. 내 수제 요리를 먹은 이타로 씨가 맛있다고 해줬다. 그리고 같이 씻으러 들어가서 서로 몸을 씻겨줬다. 이타로 씨는 어쩌든지 부끄러워했지만 난 전혀 그렇지 않았다. 땡월땡해. 오늘은 처음으로 이타로 씨와 손을 잡았다. 기뻤다. 이타로 씨의 손은 크고 따뜻해서 정말 멋졌다. 난 기뻐서 머리가 멍해졌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땡월땡해. 이타로 씨와 보내는 나날은 무척 행복해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들 곧 결혼하네요? 거짓말 같아! 꿈 같아! 지금까지의 망상들이 모두 현실이 되어가 이제부터 매일 함께 잘 수 있어! 와우! 또라이가 됐는데요? 정신이 붕괴됐어. 와우! 나 죽은 거임? 당황스러운데? 난 견딜 수가 없어. 모에코에 있는 건 떨쳤다. 때린 거야? 미쳤구나. 미쳐진 장소가 안 좋았는지 오에코는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죽였어? 세상에. 이런 막장이. 난 무서워져서 그 장소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래도 내 살인마인데 주인공이 더 무서운데요. 딱히 죽이고 싶었던 건 아니야.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그래 이건 사고야. 난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긴 해요. 귀신 돼서 나왔다. 원한 생겨갖고. 애초에 모에코 잘못한 거야. 날 속였으니까. 모에코 같은 건 빨리 자서 잊어버리자. 잔다고 잊어버리냐? 사람 죽여놓고? 그래 난 처음부터 모에모리 클라라 누군지 몰랐어. 모에코의 녀석도 애초에 기억하지 않아. 몰라. 조금이라도 빨리 잠들어서 잊어버리는 거야. 세상에. 세이브 1호 할게요. 세이브하면 뭐로 나오죠? 겁나 붉은 갑자기 무서운데요? 뭐 튀어나올까봐 겁나는데? 잠이 안 와. 괴로워서 잘 수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누군가 있어. 내 맥 옆에 누군가 있어. 아 시끄러워. 누가 너무 코를 크게 묻는데요?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이건 현실이 아니야. 요정 같은 게 있을 리 없어. 꿈에 계속 나타나나 본데? 악량퇴치를 합시다. 퇴마사 불러. 근데 주인공이 잘못이라고. 어우 시끄러워. 탈출. 끝? 저기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다는 거죠? 이타로 씨와 모에코 씨의 이야기. 에? 뭐? 죽었다고? 안 죽었어 그럼?
죽지, 그 4절. 두 사람 사귀었던가? 엄청 어두침침한 커플이네. 니가 뭔데 그걸 정의해, 이 자식아. 지금 이제 음침하긴 했어. 그래, 마음이 맞았구나. 뭔 소리죠? 주인공은 사망했나요? 둘이서 같이 사이좋게 목을 메고. 주인공은 딱히 죽을 생각이 없어 보이던데요? 살해당했나요? 뭐 깜짝이야. 아이고 놀래라. 이타로 씨, 계속 함께 있을 수 있겠네요? 와우, 눈이 정말 돌아있군요. 끝? 눈 아파요. 빨간색 치워주세요. 배드 엔딩. 모에코와 이타로의 러블러브 365회. 이렇게 해서 배드 엔딩부터 봤습니다.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해피엔딩도 봐야겠죠, 근데? 너무 더워요. 날씨가 너무 더워. 날씨가 너무 더워. 이어서 난 잠시 기다리기로 했다. 여기서부터 해피엔딩 한번 해볼까요? 될지 모르겠다. 계속 못난이 못난이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호감 잘 쌓아놔야 되는데, 그쵸? 그래야 해피엔딩 될 텐데. 일단 해볼게요. 무한 클릭질. 엔터를 해야 되나? 엔터 해야 되는구나. 예쁘게 생겼어, 근데. 뭐에코? 해볼게요. 맞아요. 저 모에코예요. 모에모리클라라는 모에코예요. 지금까지 말하지 않아서 죄송해요. 당신의 그 마음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있죠, 이타로 씨. 이타로 씨는 이 사실을 알게 돼도 저를 좋아해 주실 건가요? 사랑한다. 가쁜 태도 변경. 알게 돼도 널 사랑해. 이렇게 해줘. 해피엔딩 가봐. 가자. 가자. 갑자기 해피 구금. 계속 못난이라 그랬는데. 진짜로? 랭. 정말 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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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우, 목 아파. 몇 번 정말 하는 거야. 그만 정말을 해. 다행이다. 고마워, 이타로 씨. 이타로 씨 역시 상냥하네요. 끝? 제가 상상하던 대로의 사람이에요. 저도 이타로 씨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 착하다. 계속 못난이라 그랬는데. 지금 옷 갈아입고 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뭔 옷을 입으려고? 또 그 메이드 모자? 똑같은 거? 그림 그리기 귀찮으면 그렇게 그려주실 것 같은데. 맞네요. 기다렸지? 이타로. 나 말야, 이타로에게 아직 얘기 못한 게 있어. 뭔데? 충격적인 사실 뭐 있는 거 아냐? 부탁이야, 이타로, 내 사명을 도와주지 않을래? 웬 사명? 너 마법소녀야? 넌 사명이 있어. 으흥, 있지.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헤쳐진다는 거 알고 있지? 모에코는 말이지, 모에모리 클라라는 말이지. 그 녀석들과 싸워야 하는 운명이야. 뭔 소리예요, 갑자기. 이 세계말을 구하기 위해서 나타난 미소녀니까.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빨리 돌아가야 해. 뭔 소리죠? 주인공 버림받는 애니인가요? 이게 너 배드 아니야? 이 창문에서 뛰어내린 금방이야. 에? 너 사망해. 간단하지? 괜찮아. 난 이타로와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 같이 살아라는 거야? 자, 이타로, 나와 함께 세계를 구하러 가자. 뭐죠, 갑자기? 또라이인가요? 얘 무서워, 이상해. 이 강렬하고 잔혹하며 불공평한 세계를 구하러. 컨셉에 미쳐서 잡아먹혀버린 도라이인 건가? 너무 무서운데요? 도망쳐, 주인공. 도망쳐, 쟤랑 가까이 있지 마. 아, 사망 각인데, 이거?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 심지어 표정은. 세상에. 난 사랑하는 모에코와 함께 세계를 구하기로 했다. 진짜 마법소녀인 거예요. 창문을 뛰어내놓고 사망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려줘요. 이거 해피엔딩 맞아? 무서워. 이상해. 난 세계를 구할 거야. 이러고 있네. 야, 도망가. 귀신데, 이러다. 주인공아, 정신 차려. 귀신한테 홀렸나 봐. 무서워. 이게 더 무서워. 아까 차라리 그 또래 같은 엔딩이 더 좋아. 이상해. 아, 물론 주인공 목숨은 구했겠지만. 아닌가? 이건 뭐죠? 빨간 꽃?
해피엔딩, 구세주의 탄생. 진짜 마법소녀인 거야? 세상에, 정체가 마법소녀였다니. 충격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메네라플레시아의 모의 고편, 담쟁이 동물 해봤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엔딩곡인가? 스태프 크레딧? 엔딩 크레딧? 스키가 없을까요? 뭐라는지 알아들을 수 없어. 그림판으로 그린 듯한 느낌. 근데 잘 그렸어, 생각보다. 근데 이렇게 공포복음 같죠, 이거? 네코, 담쟁이 덩글. 굿. 네코우지 카오루 씨가 시나리오 시스템 그래픽을 하셨대요. 뭐 넘어갈 수 없는 거야? 엔터라도 쳐줄까? 이게 담쟁이 덩굴이야? 이쁘게 생기긴 했네. BGM. 그래도 여자 주인공이 순애긴 하네. 조금 잔인한 순애긴 한데. 그래도. 사진 소재. 아이고, 더워. 살려줘, 담쟁이 덩굴이고 뭐고. 너무 더워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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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6시. 밤샜다, 드디어.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갖고 밤새려고 그랬거든요. 잠을 못 자요, 스트레스 받으면. 끝? 모든 것이 끝난 뒤 우리들은 꽃밭에 파묻혀서 마지막 순간이 올 것을 기다렸다. 완수한 거야. 우리들은 뭘 완수했다는 건지. 이제 미련은 없어. 그저 묵묵히 운명을 받아들일 뿐. 사막? 사망각? 그러니까 이제 끝이야. 끝의 시작.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야기 끝났고 얘랑 해피엔딩 뭐 이런 얘기인가? 근데 이 손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 멋져. 평범하게 살아갈 땐 알아차리지 못했어. 이거 왜 손이 이렇게 쭈글쭈글해? 뭘 또 빨아먹혔니? 회상은 이런 빛깔을 띄고 있었구나. 고마워. 이 사실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나를 필요로 해줘서. 기뻤어.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난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않았었어. 제가 너무 공포 필터를 눈에 끼우고 사는 건가요? 그러니까 고마워. 그림자인가? 이타로. 정말 사랑해. 그래서 해피야, 매드야. 죽었네, 그러네. 거봐. 아니, 손이 너무 빨아서 찌그러져 있더라고. 이게 해피엔딩이야, 과연? 난 배드엔딩 같은데? 쟤 왜 죽은 거죠, 그리고? 빨아먹혔나 본데, 전기를? 해피엔딩이 아니잖아, 이거는. 뭐야, 이게. 이게 더 배드엔딩인데요? Clear your password for. So, thank you for playing.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뭔 내용이야 이게. 절대 해피가 아니었어. 내리자 했을 때부터 도망갔어야지 주인공아. 얼빨아가지고 반한 지 얼마 안 돼서. 어? 과몰입. 진심. 도망갔어야지 바보야. 왜 따라가니 그걸.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꽃밭은 뭘까요? 나 뭐 기록 남겨놓고 이런 건가? 이건 뭐죠? 엔딩 플레이 모음인가? 이쪽은 클리어5의 오마케 파트입니다. 모두 클리어신 분은 패스워드 입력해주세요. 패스워드? 나 4밖에 몰라. 4. 오케이. 틀렸다 하겠지? 패스워드가 틀렸습니다. 타이틀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매니라 플레이시아 해봤고요. 처음부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